안녕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소하게 스토어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형태로든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나 쇼핑몰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작게 쇼핑몰을 하는 다른 운영자들에 비해서는 꽤 편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의 핵심은 물류 아웃소싱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화장품 브랜드의 체험단 모집 활동을 도와주면서 한번 직접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서는 한두 개 상품으로 크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도 살짝 했었고요. 무엇보다 쇼핑몰을 한번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경험치가 쌓일 것은 분명하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쇼핑몰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사업자 통장만 있으면 서류상으로 준비할 게 없었고 쇼핑몰 솔루션이 많아서 무료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가비와 퍼스트샵으로 무료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결제회사 계약도 무료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은 없었죠. 그런데 결제 서비스, 계약서 작성과 승인 과정은 좀 귀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제품을 얼마에 사입해서 파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험단을 진행했던 회사의 제품을 좋은 조건으로, 그것도 소량을 공급받아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택배와 같은 물류 부분도 중요한데 우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싸도 우체국에서 보내냐는 생각으로 저는 일단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쇼핑몰 솔루션은 방문자가 들어올 루트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블로그나 사이트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한두 개 올리긴 했었는데요.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결과 첫 한 달 동안 친동생한테 사라고 강매한 거 외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결국 검색엔진 노출을 위해서 지식 쇼핑에 입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럴 거면 스토어팜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토어팜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토어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스토어팜을 만들면서는 물류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아이템들을 찾고 활동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에 제품을 쌓아놓고 주문 상황을 확인하고 포장해서 발송하는 것을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택배 계약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짜증이 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물류 부분을 아웃소싱해주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에서 물류는 우리가 할 테니 사장님은 마케팅만 하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창고라는 물류 스타트업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당장에 들어가서 훑어봤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그 서비스였습니다. 쇼핑몰 판매자 입장에서의 장점만 설명을 해보자면, 제품을 보관할 창고와 택배 계약을 마이창고가 하고요. 포장 및 발송 처리, 창고에서의 재고 관리, 출고 정보 기록까지 해줍니다. 주문 접수 이후에 거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주는 서비스였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아마 가격일 텐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택배 발송건당 작업비 1,000원, 그리고 택배비는 2,500원입니다. 에어캡이나 박스 같은 부자재는 직접 창고 쪽으로 구매해서 입고 시켜놓으면 그 부자재를 사용을 하고요. 저는 재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보관비는 한 팔레트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한 달에 3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을 텐데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이 가격이 누군가는 비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물류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초기 판매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량의 제품 보관에 창고 공간을 내주는 창고도 없을 거고, 월 몇 건이 될지도 모르는 택배 건수에 택배 계약을 2,500원 정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게 당연하니까요. 무엇보다 마이창고를 쓰면 주문 이후에 모든 시간 소모적인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마이창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쇼핑몰을 편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마이창고 덕분입니다. 저는 스토어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오후 3시 이전 주문에 대해서는 당일 마이창고 시스템에 주문 정보를 입력하고요. 저녁에 운송장 정보를 스토어팜에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구매 주문 이후에 이 두 가지 일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가요? 쇼핑몰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까? 다른 판매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품이 잘 팔릴수록 포장이나 발송, 재고관리 등 물류작업에 들어가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어마어마해진다고 합니다. 포장하고 발송하는 게 하루 일과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용을 아웃소싱해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마이창고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마이창고와 같은 서비스를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 서비스는 아마존닷컴의 FBA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소소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확대할 만한 방법,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마이창고라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마이창고 같은 아웃소싱 물류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마이창고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상세 설명에 링크들을 확인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의 소식을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